드론 원스톱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관제권만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륙이 안 되고 있어요. DJI 플라이 앱을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파란 구간하고 빨간 구간이 있죠. 저 빨간 구간에서는 지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RC N1을 사용하시는 분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되지만 DJI RC를 사용하시는 분은 위에서 쓸어 내려가지고 인터넷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킹을 하시면은 지금처럼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거를 제출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비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와, 시간이 알아요? 화장실 저기도 저 있겠죠? 화장실 있어. 가봤어요? 네, 한번 가봤어요. 섬 되게 큰데 차안 가지고 가는 게 현명할까? 걱정되는데. 오늘은 신시모도의 신도로 여행을 간다. 요금은 1인편도 2,000원이다. 차를 가지고 가면 1만 원이 추가된다. 차를 안 가지고 가서 전동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 바라는 배를 안 타봤다. 우리 새우깡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배는 몰라도 갈매기는 잘 안다. 여기 타는 거예요? 네. 뭐야, 다 찬데. 바라 눈에는 사람 타는 곳이 없어 보였다. 2층에 가면 쉴수 있는 장소가 있다. 와, 신기하다. 신기해, 신기해. 여객실은 넓었다. 오, 움직여, 움직여. 아니구나. 아, 저 내가 이렇게 오는. 옆에 배가 움직이는 것에 착시를 느낀다. 갈매기를 보며 앱모드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와우. 삼목선착장과 신도는 매우 가까웠다. 엄청 커. 많은 관광객이 놀러오는 신도다. 얼마나 시간으로 빌리나요? 아니면 시간당. 시간당? 네. 전동 바이크를 빌리러 간다. 아하. 네? 아, 아니요, 예약은 안 했어요. 아, 그럼 장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네. 차 없이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타듯이 안내를 한다. 사무실 들어가십시오. 당연한 듯 모두 여기 있었다. 여기는 이렇게 다니는 것 같다. 1, 2인용 가격은 2시간 2만 5천 원이다. 아직 하나도 안 떠서. 그 볼건 네. 왼쪽이 뒷바퀴.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서 알기 쉬웠다. 잘생기셨는데 저좀 태워주세요. 토끼포스는 착하다. 탔습니다. 들어갈게요. 가보세요. 오오오. 오오. 나왜안 됐지? 인천공항 초등학교 신도 분교장 앞에서 비행을 한다. 근데 비행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관제권 가까이 있어서 조종이 안 됐다. 관제권 중심부로 가면 비행이 안 된다. 드론 원스톱에서 보면 그냥 관제권 내에 하나지만요. DJI 플라이 앱에서 보면은 이렇게 구역이 더 세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파란 쪽은 조종이 불가했고요. 빨간 쪽은 GEO 락 해제하면은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두 지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그 차이가 보입니다. 가드 하나 깨지고 괜찮아요. 바라던 드론에 추락이 다시 빠지는 일은 내리고 없다.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요턴이었어요? 빠르게 비행하다
나무 가지를 못 봤다고 한다. 아이고야. 여기면 돼야 되거든. 다시 이륙을 하려고 하지만 바닥에 놓으면 신호가 끊긴다. 자, 돌고 있을게요. 근데 프롭 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그냥 들고 갈게요. 착륙해줘요. 추락을 하면서 범퍼가 프롭에 닿고 있다. 아, 뒤에 이 가드가 지금 부셔졌거든요. 가드를 빼면은 되긴 하는데 지금 나사를 풀 수가 없어갖고 우선 들고 갈게요. 바라이의 가방에는 비상시 수리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 어우, 다리 땡겨. 전동 스쿠터가 힘들어해서 걸어서 올라가고 있다. 오토바이를 왜 핑크를 준 거야? 남자만 둘인데. 신도의 능원이 해변에 간다. 신도의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4월 1일 아직 해수욕은 이른 계절이지만 사람들이 많았다. 우선은 나는 이륙을 할게요. 능원이 해변은 아담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이다. 우리나라 이곳저곳 너무나 이쁜 곳들이 많다. 드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풍경을 이쁘게 담을 수 있다. 꼭 예술적으로 멋진 장면만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을 추억할 수 있는 장면이면 만족이다. 드론을 가지고 있다면 추억을 기록해보자. 우리 둘만의 추억이 하나 더 생겨. 셋이다. 누구냐, 넌. 아, 죄송합니다. 경찰 아저씨. 저쪽으로 가자. 관제권이라 지금. 관제권은 꼭 비행, 촬영 승인을 받고 오세요. 그거 타고 와요. 왜?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차 가면. 재밌게 했습니다. 전동 휠 외발. 그거 진짜 좋은데. 들고 다니기도. 타기가 힘들긴 해요. 바라는 외발 휠을 탈 줄 안다. 불안감이 네. 있어. 얘가. 네. 정말 오랜만에. 탈 줄만 안다. 크크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몇 분? 지금 50분. 50분? 응, 거의 25분? 그 정도는 빌려야 돼. 그래서 조금 돌아다니면서 미니3를 사용하는데 미니3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여기 같이. 드론 원스톱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관제권만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륙이 안 되고 있어요. DJI 플라이 앱을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파란 구간하고 빨간 구간이 있죠.
저 빨간 구간에서는 지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인터넷을 연결해 가지고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RCN1을 사용하시는 분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되지만 DJI RC를 사용하시는 분은 위에서 쓸어 내려 가지고 인터넷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킹을 하시면은 지금처럼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거를 제출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스판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잠금 해제 성공이라고 하고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은 정상적으로 비행이 되죠. 액티브 트랙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모나게 화면을 네모나게 만든다는 거, 그냥 쭉 그어가지고 네모를 만들어주면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액티브 트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쫓아오는 거죠. 녹화를 안 눌러서 조종기 화면밖에 없습니다. 이파리 없는 나뭇가지는 위험하지만 이렇게 잎사귀가 있는 나뭇가지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매우 잘 피해요. 액티브 트랙 한번 사용해 보세요.